들어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교장실에 가야 될 또. 네, 교장 선생님한테 또 들렸다 왔죠. 여자 고등학교라서 여학생밖에 안 보이죠. 저희가 유일한 남학생. 네, 그렇죠. 있어도 네. 되는 거겠죠. 네. 네. 오늘만 특별히 하루, 아, 네. 하루 학교에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특별히. 네. 특별 경험이에요. 특별 경험. 자랑을 짧고 굳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초 시작. 인성이 훌륭한 최고의 네? 학생. 그리고 최고의 학생을 길러주는 솔직하게. 최고의 선생님. 그리고 그 최고. 학생과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전국 특성화고 최고의 취업률. 오, 딱 맞추셨어. 와. 이게 아니, 진짜 예술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장 선생님 중에 15초 만에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거의 최초예요. 저희 때는 예. 운동장에서 조회를 해요, 월요일마다. 아. 그러면 한 명 쓰러질 때까지 해요, 한여름에. 아, 너무 네. 뜨거워, 너무. 이게 잔디밭이 또 예술이더라고요. 아, 대전 여상이 명문이죠, 진짜. 오. 10개 이상 평균 자격증을. 취업률이 80%? 취업 명분이네. 오, 아, 봐봐. 이게 또 바닥이 마룻바닥. 야, 이거 와, 추억 돋는다. 이 소리가 나는가? 이거는 이 소리는 어쩔 수 일이야. 없어. 저희는 다 저런 네, 바닥이었거든요. 수업을 하고 있네. 수업을 하고 있네. 아, 근데. 네. 그거 먼저 들어가야겠다. 아 무슨 소리. 형이 선배잖아. 먼저 들어가야지. 아, 아까는 아니라면서. 저때 너무 떨리지. 너무 떨렸어요, 진짜. 민망하고. 이게 또 여고니까. 맞아. 유일한 남학생이니까. 어? 누구? 아, 이제. 전학생. 아, 전학생. 아, 맞아. 전학생이 온다고 했었어요. 선생님, 자연스럽다. 선생님 거의 꽁트 수준으로. 야, 반응 너무 좋네. 뜨겁다. 자, 그럼 전학생 친구들, 네. 친구들한테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 아, 오케이. 누구의 네. 자기소개를 먼저 듣고 싶어? 전학생! 안녕, 나는 조나단이라고 해. 어, 뭐야? 스스로 하더라. 스스로 하는 거야. 너 해봐. 오케이. 안녕, 얘들아. 야호, 반응 넘쳐. 난 오늘 전학 온 손동표라고 해. 잘 부탁해. 나이스, 손동표. 전학생 친구들 교과서도 줄게요. 아, 네. 금융일반. 네. 아, 금융. 어? 금융? 1교시 금융? 와, 금융. 야, 금융 수업을 해? 대전 여상은 미래의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는 약 회계 및 금융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금융과 관련된 전공 수업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주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나의 위험 선호도를 알아볼 거야. 학교 다닐 때 주식을 배우는 거야? 위험 선호도를 한번 알아볼 거야. 쌤 수업 시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투자를 했어. 근데 6일밖에 안 지났는데 주가가 20%가 떨어졌어. 이럴 때 물 타야지. 더 이상의 근심을 타야지. 물 타야지. 다른 걸 산다. 빨리 매도해. 팔고 차라리 다른 걸 산다. 또는 20%가 회복될 때까지 저는 2번이에요. 또는 지금 더 싸졌으니 지금이 기회다. 이제 3번이죠. 더 산다. 너무 쉽다요, 선생님. 오! 아, 저 제가 주식 금융에 대해서 좀 알고. 거들먹. 하나도 모르면서. 좋다, 이런 자신감 좋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야? 2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자 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 그래? 1번이요. 1번? 아, 팔고 다른 걸 사겠다? 네. 주식을 매입을 해놨어. 근데 한 달 만에 25%가 올랐어. 오! 이럴 때 팔지. 그냥 있을지, 더 살지. 아, 인생은 안방이야. 오, 안 돼. 근데 수업이 되게 재밌다. 야, 그러게. 이거 나중에 재테크에 도움 되겠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 묻고 W가. 묻고 W로 가래. 묻고 W로 가. 야, 근데 이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개인 투자, 네, 성향을 찾는 거거든요. 아. 쉬는 시간에 뭐 할까? 아 근데 저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붙어있는 거 뭐야? 아~ 유행이야?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달려있는데 진짜 그냥 한가득이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학교에서 주는 배지야. 네, 이게 자격증 종류마다 다 디자인도 다르고. 우와 귀여워. 네, 저만큼 자격증이 많은 거예요. 얼마 아 저는 한 뭐 요 정도?
자, 여기도 쉽지 않네요. 여기도 잠깐만. 우리 대전 여상 같은 경우는 20개 기본이지 않나. 멋있다. 와. 20개? 본인이 딴 자격증을 좀 읊어줄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워드 프로세서, 오케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오케이. 기소 3급, 유통관리사 3급, ERP 회계 정보관리사 1급, IT 팀 랩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랩인데 지금. 엑셀 A, 회계관리 2급, 기업회계 3급. 와! 17개, 와! 아, 그럼 보통 다 이 정도가 있나? 더 많아요. 저 31개예요. 와! 뭐야? 31개? 봐도 돼? 31개 있다고? 지금 뭐야? 이제 3학년인데 네. 저거를 거의 2년 동안 30개의 자격증 다 딴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한 달에 한두 개씩 딴 거네요. 이거를 하려면 좀 학원이 필요하나? 아니요. 저는 학교에서 해주는 특강이나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아니야.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저래? 이게 현실이 있었네. 동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제 가치를 높여주는 거랑 그렇지. 비슷하잖아요. 성취감이 엄청나지.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저야 좀 질문이 있나요? 뭐죠? 자존감도 높아지고. 밥 먹읍시다,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수다 날이잖아요. 혹시 수다 날 아세요? 저 처음 알았어요.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잔반 없는 날. 와. 랍스타? 급식에 랍스타가 랍스타 위에 치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와. 대박이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쳤다. 너무 좋아한다. 맛있게 먹네요, 다들. 맛있지, 랍스타인데. 그러게. 학교가 왜 이렇게 좋아? 혹시 다들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 뭔가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라던가? 나는 일단 언니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아, 진짜? 먼저 접할 수 있게 됐고 또 학교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원래 일반고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특성화고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나중에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취업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요즘은 좋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나을 수 있지. 그치. 내 친구도 지금 이제 대학 다시 지금 다니고 있어. 그래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고. 맞아. 나는 증권사 취업하고 싶거든. 증권사에. 아까 주식 배웠잖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창구에서 앉아서 주식 계좌 개설해주고. 오, 너무 멋있겠다. 맞아, 좋겠다. 아, 근데 진짜 금융권이랑 잘 어울리죠. VIP 지주리. 아니. 나는 VIP 내려 노력해 볼게. 지점장 나오고 그러면은 야당이 떴다. 아, 그치. 잔디 너무 좋다. 불신하지? 야, 진짜 대학교 캠퍼스 같아. 야, 저기 야 무슨 고등학교가 저렇게. 그러게. 왜 대학교 아니야? 잔디 뭐야? 되게 분위기 좋다. 캠퍼스 너무 좋다.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게. 나 꾸미게 할 수 있어. 어, 나다니 나이스. 사랑하는 거지 이제 또. 내가 더 잘한다고. 나다니. 오. 하나 둘. 확실히 여학생들이 감정 표현이 풍부해가지고 깨르르.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사무행정. 사무행정 난 또 처음 들어봐. 내 자리 사무실인데? 그러니까 거의 사무실이요. 뭐 데이터 관리라든지 사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약간 사무실처럼 했기 때문에 맞아. 네, 야, 보통 사무실이 저렇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 옆에 앉은 친구들은 부사장님. 부사장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네네. 아유 부사장님. 옆자리. 어려운데. 근데 지금 온 친구들은 전학생이니까 인턴. 인턴. 인턴인가요? 좋아요, 좋아요. 사장님은 누구세요? 저예요. 네. 사장님. 와. 봄 야유회를 진행하는 내부 공문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해? 나 과제부터 어려워. 회사명이 들어가고 돼요. 그다음에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글씨체는 통일해서 네. 깔끔하고 간결하게 경의서도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떡해. 제가 이제 경의서도 써봤는데 경의서도 똑같이 저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행사하다 걸리면 경의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뭐 네. 보너스가 있나요? 공문서 하나 작성하는데 보너스를 주기는 들었고 또 인턴이니까요. 인턴이요. 와 진짜 빨라. 잘한다. 아니 이미 회사원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미 수업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으니까 입사를 했을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야. 그러니까. 와 겁나 빠른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막 따라라라라 난리야. 부장님, 저는 네. 조금 인턴으로서 좀 남들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주제를 좀 쓰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했나?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가나다 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가나다 이게 한쪽 안에 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은 보기가 네. 어려워요. 이거 철벽. 참가 기간.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오, 동표가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거죠. 우와. 끝! 다 하셨어요? 끝! 잘한다. 끝났다고? 와, 인턴 에이스입니다. 자, 잘했어요. 일단 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는데 이 앞에 줄을 좀 맞춰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면월일은 이렇게 면월일로 안 쓰고 점으로 찍어요.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조 인턴 다 했나요? 조 인턴 과목 지금 이제 막 마지막 질문인가?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네. 자, 우리 나단이 것도 한번 보자고 했더니 잠깐 볼까요? 잘 많이 쳤네요, 그래도. 나단이! 자, 여기 뛰었습니다. 없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유회인가요? 여유회. 여유회. 네, 야유회 가서 여유롭게 즐기지 않습니까? 여유회. 저는 조금 더 앞서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네. 사장님께 뭘 질문? 사장님께 질문 이렇게 해서 결제를 올리시면 대리님한테 혼날 겁니다. 네. 저는 그러면 정직원이 될 수 있나요? 네? 네. 아 너무 짐 싸요? 좀 이쪽 직업보다는 예. 상처받을까 봐.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그래. 거예요. 최대한 보장하시려고 했다가 실패하셨어 지금. 그럼요. 저는 사직서를 좀 아니야 인턴이니까. 그래. 그거... 사직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는 거죠. 사직서 마음대로 못 내. 네네. 예, 박연진이다. 사실은 그런 걸 낼 때도. 나단아! 너무 아프다. 부사장님 결제부터 맡고 오세요. 결제 맡고 오라고? 사직서를? 와 어렵다. 이 회사 쉽게도 못 나가나요? 취업 교육? 이것도 무슨 교육이죠? 여기가 취업 지원 부실인 것 같은데요? 취업 지원 부실? 제가 안 열었어요. 제가 안 열었어요. 다른 분인가요? 뭔가 분위기가 엄숙하네.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무슨 잘못을 해서 벌어지고 있는 저희 4월에 면접 준비해야 돼서 모의 면접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면접 연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와! 네. 와, 저분들도 다 여기서 취업, 이거 브이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작년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네. 취업을 한 언니들의 그런 회사 이름, 대학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판입니다. 우와. 취업한 우리가 다 아는 데야. 되게 이건 뭐 어떤 대기업 사무직이 있어요? 우리 학교 40년 전통 이렇게 내려오는 비법 노트. 오, 진짜요? 맛집에 100년 된 간장이 있듯이 우리 학교에도 이런 전설로 내려오는 여기 친구들 다 말을 잘해. 이거 열면 막 비쫙 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조심해 다들. 조심해야 돼? 여러분. 빛은 안 나오네. 선배님들을 면접 보고 와서 무슨 질문 들었는지. 와 대박이죠. 이게 진짜 생생한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약간 진짜 1급 비밀 그거 같아. 공통 질문 자기소개. 영업 관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아는가. 그리고 월급 얼마나 받는지 아는가. 월급도 물어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지만 약간
능숙하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얼마 벌어요? 조금 분리가 없죠. 이렇게 큰 회사는 많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러면 귀엽지 또. 그러게. 면접관들 딱 이제 웃음 터지면서 그러니까. 어, 이 친구 제법 일세.